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오늘부터는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란이 드론을 포함한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퍼부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를 방어해내는데 성공을 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가운데 전 미국 장군 등등의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이란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 경고성으로다가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큰 데미지를 줄 생각은 없었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위성으로다가 이란이 공격을 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상황이 일단락되느냐 아니면 더 악화되느냐 결정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도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번에 옳은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게 이란에 반격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 이란을 반격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란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네타냐후는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반면에 외신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반격을 하겠다. 자, 이래버리면 말짱 도루묵인데요. 이스라엘이 진정하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어제는 어떤 기사까지 나왔었냐면 만약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돕게 된다면 이란 같은 경우 이제 미군을 타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며 이어가지고 푸틴 같은 경우도 미군이 이란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러시아도 참전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전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미국 같은 경우는 불안한 점이 뭡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정말 수백만 명의 밀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는 진짜 테러리스트, 지하드를 외칠 수 있는 진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곳곳에 지금 잠복을 했기 때문에 지령만 떨어진다면 미국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올해 선거는 물 건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격화되면 당연히 국제유가가 더욱더 널뛰기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스위스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 현재 교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연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좀 가만히 반격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래야 비트코인도 반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미국이 전쟁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농담으로 이란 같은 경우 미국의 군대를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제 군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여장 남자들, 장군들이죠. 미군의 중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및 여장 남자, 장군들이 이제 굉장한 위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이를 두려워하고 있다라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했었습니다. 미군이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하지만은 최근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배경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지간에 이러한 소동이 끝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이크 노보그라치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반등 및 비트코인의 재상승이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보는데요. 여기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홍콩 현물 ETF 승인 관련된 소식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이 전부 다 전쟁에 팔려있는 사이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해가지고 손절친 사람들을 뒤로 하고 털린 개미들을 뒤로 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쭉 끌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어제 유명 온체인 분석가죠. 윌리우가 이런 의견을 게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10% 정도 떨어졌는데 같은 상황이 언제 발생을 했었느냐?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역시 10% 비트코인 하락했었다. 그리고 S&P500과 마찬가지로 며칠 만에 불과 2, 3일 만에 까먹은 것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제자리를 찾아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상황이 반복되게 된다면은 앞으로 며칠 안에 비트코인은 하락분을 전부 다 메꾸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되든지 말든지 비트코인은 후에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이어서는 트위터 분석가들의 분석입니다. 인컴샤크 분석가가 얼마 전에 이런 차트를 공유를 했었는데 지금 채널 하단까지 그리고 뭐 중간 채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무래도 2분기까지 6월 달까지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와리가리를 치는 모양새가 이어질 것 같다. 당분간 쉬었다가 축적 및 횡보가 끝난 후에야 암호화폐 시장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요거는 비트코인 차트고 이거는 전체 시총 차트입니다. 일단 형성되고 있는 채널 하단에 맞고 반등을 할랑말랑 하고 있는 전체 암호화폐 시총.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반면에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장기적으로다가 길게 늘어졌었던 모든 지표들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쓸어버림과 동시에 청산을 시킴과 동시에 초기화가 되면서 쭉 내려왔다. 지금부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3% 정도 떨어졌는데 시장이 벌써부터 후덜덜덜하고 있다. 지금부터 반등 가지야라고 외쳤습니다. 솔직히 비트코인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조정은 당연한 것인데 알트코인이 너무 갈려가지고 지금 공포가 과장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당연히 제가 들고 있었던 알트들도 다 갈렸기 때문에 저도 속이 좀 쓰립니다. 그동안에 돈 벌었었던 거 다 까먹었음. 아, 아깝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알레시오 라스타니 분석가의 분석인데 어제 이란이 미사일 쏘기 전에 올라온 분석입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ABC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리, 해당 이평을 잘 지켜준다면 8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겠으나 C파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가 다음으로 보고 있는 마지노선, 다음 상승을 위한 최후의 마지노선인 5만 2천 달러가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10만 달러까지로의 행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만 2천 달러를 지켜주면 10만 달러 간드가! 그 개인적으로도 5만 2천 달러가 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역시 많이 떨어졌는데요. 한 고래가 이더리움이 떡락했을 때 무려 하루 만에 6만 808개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와, 돈 겁나 많다.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 좀 가지야.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했을 때 칠리즈를 좀 담았다라고 하네요. 현물로 담았는데 여기 보이시는 박스 아래까지 내려간다라면 손절.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상승 및 반등을 기대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스틴슨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비트토렌트의 AI를 결합시키겠다. 비트토렌트와 AI 컴퓨팅 결합은 블록체인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비트토렌트 토큰 하면은 일을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과연 저스틴슨은 비트토렌트 토큰 펌핑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런가 하면은 시장이 자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솔라나의 주피터 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I를 활용한 탈중앙화 거래 플랫폼인 원인트로에서 코인 사전 판매를 예정대로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유명 분석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원 인트로. 사전 판매 기간은 앞으로 이틀하고 19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24센트라고 하네요. 당연히 나중에 이런저런 거래소들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알아보시고 제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것 좀 사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어제 좀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저것 줍줍하다 보니까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발가락만 일단 담궈 봤습니다. 자, 주피터의 라이벌인 원 인트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당선인 중에 24명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들의 암호화폐 자산 총액은 33억 3,57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1인당 1억 3,9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10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6명은 비트코인만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 11명이 이번에 총선에서 우세를 점한 정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과세유예 2년 가지야.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최대 18%, 세상에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도 프리미엄이 10%까지 올랐었다라고 하네요. 차익거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와 동시에 이거 좀 고쳐야죠. 한국 사람들이 호구도 아니고. 다음으로는 제가 영상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비트코인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정부의 빚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도 정부가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한국은행 마통 돈을 많이 빌리면서 32.5조 달러를 끌어다 썼다라는 소식 또한 나왔습니다. 정부가 한번 지출을 내게 되면은 그거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빚을 늘리게 됨과 동시에 현금의 가치, 법정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 한국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보너스,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 본 차트인데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햄버거라든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의 가격 상승을 봤었더니 맥도날드가 아니 글쎄 2014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0년 만에 가격을 100%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파이스는 86%, 그 다음에 멕시칸 레스토랑이죠. 타코벨은 81%, 다음으로 치폴레 같은 경우도 75%, 샌드위치, 지미 존스 62%, 그 외에 기타 버거집인 알비스 버거킹 등등 55%, 다음으로 서브웨이, 스타벅스가 39%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율은 31%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비교를 해보면 꽤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다? 비트코인 가져와. 부디 이번 주에 윌리우가 공유했었던 것이 반복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좀 진정하면서 홍콩에서는 현물 ETF 승인 그리고 반감기 힘입어가지고 반등 한번 제대로 가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은 같이 기운 한번 내자라는 의미에서다가 광고 봐주기 및 클릭들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의 시작 되시기를 바랍니다.